제가 출업해 온 것이 64년 6월 달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93년까지 있었으니까 만 30년을 있었거든요. 도서전시회를 출협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출협이 1947년에 설립이 됐거든요. 그리고 도서전시회를 제일 처음 한 것이 1954년 국립도서관에서 독서주간을 설정해가면서 그 행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출협의 역사와 도서전시회의 어떤 발전사는 괴를 같이 한다고 봐야 되겠죠. 출협의 역사 니꼴 뭐 도서전시회 역사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예, 저는 도서전시회가 발전해온 과정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한 네 단계로 이렇게 발전해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. 그게는 54년부터 1983년까지는 주로 도서의 홍보나 또는 그 출판사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주안을 뒀다고 생각했습니다.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서점 수도 적었고 또 서점도 지금처럼 매장이 대규모인 데는 하나도 없었거든요. 평균적으로 뭐 4-5평 정도가 60년대 후반, 70년대 초반까지 그런 규모였고, 80년대 초반에도 매장 규모가 15평이 안 됐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신간은 계속해서 많이 나와가지고 70년대 중반에 10,000종을 돌파하고 또 뭐 80년도에 가서 20,000종 돌파하고 또 얼마 있다가 30,000종 돌파하고 이런 식으로 출판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그런 책들을 전시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. 서점이 신간이 나도 그걸 제대로 다 전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할 만한 서점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도서 전시회가 그런 도서 홍보를 위한 그런 기능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, 54년부터 한 83년까지 그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. 그리고 1984년에 가서는 이 실내 전시에서 야외 전시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 본격적인 북 페스티벌로 성격을 더 확대시켰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1984년이 도서전시회의 하나의 에포크를 건 그런 혁신적인 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그 당시에 이제 옛날 경희궁터인 이 서울고등학교 자리가, 서울고등학교가 이 저 강남으로 이사가고 그 자리를 현대건설이 인수해가지고 뭐 사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썼는데 공지가 많았거든요. 그 서울고등학교 운동장, 지금 그 시립역사박물관 있는 그 주변이 한 3,000평쯤 되는 걸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. 이 글로 이제 나오면서 진짜 이 전시의 이름도 84년이라고 하는데 84 전국 도서 축제라고 이름을 바꾸고 또 문화방송하고 같이 공동 주최를 하고 하면서 문화방송이 그 전시장에서 특설 무대를 설치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뭐 이러면서 상당히 좀 다양한 행사들을 했죠. 뭐 그 당시 기억나는 게 인형극도 공연을 하고 또 프로그램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런 뭐 연예 오락프로 같은 것도 진행을 했었고 또 독서 강연회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다양한 그런 행사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뿐만 아니라 거기서 먹거리 장터도 같이 병소라고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뭐 그냥 북적북적 하면서
상당히 많은 관람객들이 올 수가 있었죠. 또 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게 아주 놀이터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흥겨운 그런 책잔치가로 발전을 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 참 그 잊지 못할 것은 그 전시 기간 중에 밤에 집중 호우가 쏟아졌어요.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천막으로 이제 가설 전시장을 만들고 그랬는데 이 천막이 물이 비가 바로 이렇게 쓸려 나가질 않다 보니까 보이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천막이 이렇게 좀 늘어지면서 그게 물이 길고 하니까 그게 터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 전시된 도서들 다 망치는 그런 상황이 됐다 보니까 전 직원이 그 당시에 직원이 한 20명 조금 더 됐는데 저 밤새 비상동원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그 물이 고인 천막을 그 이렇게 들쳐가지고 빗물을 쓸어내는 작업을 했던 기억이 좀 새롭습니다. 그게 참 그때 전시장이 상당히 넓어서 상당히 참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이 말하자면 그 전에는 세종문화회관 전시실에서 했거든요. 세종문화회관 전시실은 전체 다 해도 한 500평이 안 됐었어요. 그런데 여기 좀 옛날 서울고등학교짜리 운동장으로 가니까 한 3,000평 구매라도 마음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할 수 있었죠. 또 그때 그런 뭐 북페스티벌로서의 성격을 확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때 중요했던 것이 북한 도서 전시회를 예, 개최를 해가지고 굉장히 열광적인 그런 관심을 끌었습니다. 그 당시에 어떻게 북한 도서를 입수할 수 있었나요? 네, 그렇죠. 에피소드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. 네. 처음에 북한 도서 전시회를 하게 된 것은 중국을 처음 갔는데 80년대 초에 연변에 가니까 거기에 서점들을 북한 도서로 상당히 많이 갖다 놓고 팔고 있더라고요. 뭐 교과서는 물론이고 일반 도서까지도 하고 있어서 놀래가지고 왔는데 마침 그때 우리나라는 그 남북 적십자회담 같은 것이 진행이 되고 뭐 이래서 북한에 대한 관심도 많이 이렇게 높아지고 그랬을 때였기 때문에 이 북한 도서를 한국에 가져와서 전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 안기부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그 좀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랬었거든요. 다행히 그런 저 남북 적시대회담이나 남북 교류가 조금 진전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연변에 있는 우리 조선민족출판사하고 또 조선민족교육출판사라는 두 군데 사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그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북한 책을 좀 수집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. 그래가지고 한 300종 이상을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뭐 여행 자유화가 되기 직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사람이 중국에 가는 편에 그것을 좀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한 300여 권 되는 책을 가지고 오다가 세관에서 딱 걸렸죠. 그러니까 지금 뭐 세관에서도 세상에 이제 북한 도서 일반인들을 보지 못하던 그런 때였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가지고 오는 사람도 의심을 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됐죠. 뭐 책은 물론이고 사람까지도 그 뭐 유치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한쪽에다가 좀 대기시켜 놓고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하고 그랬었던 모양이요. 그런 찰나 이제 그 가지고 온 사람도 우리한테 연락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
안기부에 연락하고 해가지고 전시용도서를 가져오다가 그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안기부가 주선해서 통관도 시키고 그 사람도 좀 내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상당히 그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한동안 상당히 정신을 못 차리고 뭐 그랬던 일들도 있었어요.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북한에 대한 관심은 많았는데 북한에서 나온 책을 볼 기회는 없었기 때문에 그 전시를 하니까 굉장히 폭발적인 화제가 됐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 서울 고등학교 그 운동장 전시장 중에서 그것만 특별 전시한 데가 한 100평 정도 면적으로 특별 전시실을 만들어놨는데 거기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기하는 줄이 한 100m 이상씩 해서 뭐 한 시간씩 기다려서 보게 되고 뭐 이런 식의 참 전시회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었던 거죠.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대서특필하고 또 북한 도서와 우리 도서하고를 일반 국민들이 비교해가면서 정말 우리가 출판문화가 얼마나 발전했는가 하는 것들 뭐 또 북한에서의 그런 출판물을 통한 사상교육 이런 것들의 실체를 그 이해시키는 계기도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 그런 것들 때문인지 몰라도 그 당시 그 전두환 대통령 네 분도 와서 전시장 관람하고 뭐 정치인, 문학의 인사 뭐 이런 저명한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오셔서 그렇게 늦게까지 같이 어울려서 책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던 거죠. 그렇게 해서 한 2년인가 3년을 거기서 했어요. 그러다가 그 장소가 현대건설에서 서울시로 넘겨가지고 그런 바람에 우리가 거기서 더 이상 전시를 할 수가 없게 됐죠. 그런데 그만한 규모로 커지다 보니까 이제 그게 대체할 전시 장소가 없어가지고 고심 끝에 한 5년 정도 전시를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연도 있습니다. 중단한 상태로 갈 수는 없어가지고 전시장이 될 만한 데를 상당히 여러 군데를 조사해보고 그러다가 결국 정한 것이 올림픽 직후여서 올림픽 경기장의 체조 경기장을 그 전시장으로다가 좀 확보를 해가지고 이 다시 또 전시회 이름도 전국 도서 축제에서 서울 도서전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부활을 시켰습니다. 사실 그 체육관에서 전시회를 한다는 게 전시장으로서는 입지 조건이 안 좋았죠. 그러다 보니까 좀 애로가 많았고 또 하나는 그 전시장까지 이 대중교통, 뭐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데서부터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.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소요가 됐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접근성의 어려움 같은 걸 타개하는 방법으로다가 그 당시 정가 판매제를 실시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대적인 할인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관람객을 그래서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렇게 1990년에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서울 도서 전시회를 한 것이 그 도서 전시회 발전 단계로 보면은 세 번째 단계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예, 그러면서 그 당시가 이제 한참 국제화의 바람이 불 때고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출판도 이 세계적으로 봤을 적에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출판 강국으로 부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배경으로 해서 이 서울도서전시회도 국제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욕심을 가지고 조금씩 국제도서전시회로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강구를 했죠. 그것이
주한 외국 대사관들을 통해서 외국 출판사들의 참여를 권유해서 특별 전시부를 처음에 몇 년 동안 시작을 했습니다. 그런 과정에서 주한 외국 공간의 공보관들, 문화관들의 협조를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 당시에 출협이 그런 그 주제 공보관이나 문화관들을 하고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뭐 국제도서 일례가 순조롭게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 체조 경기장에서도 오래 못했어요. 예, 그러다가 이제 또 뭐 코엑스로다가 옮겼죠. 그래가지고 1995년에 서울 국제도서전시회로 정식으로 이렇게 성격 전환한 것이 네 번째 어떤 발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, 그걸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네 단계의 발전 과정으로 놓고 봤을 때, 이 출협의 역사가 아까 말씀 것처럼 바로 도서전시의 역사나 마찬가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, 그런 몇십 년 동안 줄기차게 동일한 행사를 하면서 어떤 격조 높은 문화 행사 겸 어떤 독서 추진 활동으로다가 자리매김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, 그거는 출협의 한 공로라고 이렇게 또 평가해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.